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더라도 몸은 죽을 수 있죠. 근데 몸이야 어차피 생사법이니까 왔다 가는 거잖아요. 몸의 특성은. 그러니까 몸이 죽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사실 크게 봤을 때 이게 5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 80년 사나 70년 사나. 80년 사나 50년 사나. 이게 사실 크게 봤을 때 50보 100보잖아요. 그래서 저런 얘기 있어요. 천상세계 신들이 천상세계 이제 천상세계에서 그 남편과 부인이 둘이서 아름다운 꽃을 따고 있었는데 부인이 보니까 한 10분 어디 없어졌다가 도반들하고 같이 막 꽃을 따고 있었는데 한 부부가 같이 따고 있었는데 부인이 잠깐 사라졌다가 조금 있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당신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아니 부인이 야 도반들 다들 이리 와봐. 야너 지금 어디 갔다 온줄 알아? 10분 정도 없어졌는데 천상세계 시계로 내가 인간계에 태어나서 한 70평생을 살면서 한 50평생을 살면서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부처님 전에 시봉도 하고 부처님 공양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지금 죽어가지고 이 자리에 또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천상세계 시계에서는 욕계 새끼 무새끼 욕계만 해도 욕계 6천에 여섯 번째 하늘만 해도 인간계 1600년이 천상세계 하루라 그래요. 욕계 새끼 무새끼 가운데 욕계만 해도 낮은 수준의 천상세계만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90살은 살 거야 난 100살까지는 살 거야 하고 막 버티고 버텨가지고 100살 살다가 죽었어도 천상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냥 1분 갔다 온 사람이나 59초 갔다 온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천상세계 신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유머가 뭐냐면 살아있을 때 인간으로 있을 때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 얘기가 제일 재밌는 유머랍니다. 왜냐면 그게 꿈이니까, 천상세계에서 봤을 땐 그건 꿈이니까, 정말 꿈처럼 잠깐 꿈꾸고 온 것밖에 안 되고, 자신은 100년 동안 죽을 것 같았다고 생각하고, 50년 동안 죽을 것 같았다고 하지만, 눈 깜빡할 사이 잠깐 재밌는 인생 즐기고 와놓고,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느냐. 너무 재미난 유머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정말, 이 한 생을 살다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아, 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그 불생불멸의 관점, 이 오온이 개공하다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 괴롭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한번 왔다가 가는 건데요. 반드시 정해진 건데. 그런데, 이 몸이 죽어서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괴로운데, 이 몸은 내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몸이 죽고 나서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저땅 속에 가서 탁 썩어 문드러지고, 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 산에, 뒷산에 묻었는데 한겨울에 너무 춥지 않으실까요? 참 중생의 분별망상은 참 신기하게도 돌아가신 분이 산에 밑에 가셨는데 그거 추울까봐 걱정을 해요. 화장터 들어가면 뜨거울까봐 걱정을 하고. 전혀, 그야말로 중생이 자기 관점에서 하는 고민이고 걱정일 뿐이죠. 사실은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매일 아침 화장실 가고 매일 여러 번 화장실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잖아요. 내 몸이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입으로 뭘 먹으면서 또다시 자꾸 이렇게 자꾸 집어넣고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자꾸 순환하는 겁니다. 대지의 지수화풍과 나의 지수화풍이 내사대와 외사대가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이 몸으로 봤을 때 몸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예요. 이걸 이어주는 연결된 뭔가의 실체? 없습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연결해주는 실체적인 뭔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10년 전 몸과 지금의 몸은 다른 몸이에요. 전혀 다른 몸이에요. 전혀 다른 몸이죠. 당연히. 10년 전 몸은 벌써 다 싸가지고 돼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로 다시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몸은. 마음, 느낌, 감정, 생각, 마음도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10년 전 나와 지금의 나를 연결시켜주는 뭔가의 실체가 있을 거야 라고 여기면 그거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이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에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그때와 지금을 연결해주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실체가 있으면 10년 전에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근데 10년 후에 과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10년 전에 내가 한거 보니까 내가 받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부처님 뭐라 그러셨냐면
업, 본은 있어요. 업을 지으면 그걸 받는 건 있습니다. 업과 본은 있는데, 작자는 없다. 작자와 수자는 없다. 짓는 사람, 받는 사람은 없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10년 전에, 지은 사람은 10년 전에 지었어요. 받는 사람은 10년 후에 내가 받아요. 10년 전에 업을 지은 나와 10년 업을 받는 나는 같은 납니까? 다른 납니까? 같다고도 할수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르다고도 할수 없지만, 그래서 같다라고 하거나 다르다고 하는 건 중도가 아닙니다. 같다고도 할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수 없지만, 그래서 뭔가 연결된 뭔가는 있지만 이걸 또 이거라고도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작자도 없고 수자도 없다.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습니다. 그냥 업과 보라는 어떤 흐름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금 두려움에 떨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나쁜 놈이었다고 해서 지금 벌벌 떨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지옥 가면 어쩌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이 지옥 가더라도 지옥 가는 그놈이 지옥 가겠지. 지금 여러분이 지옥 가겠어요? 10년 뒤 지옥 갈 그놈이 가겠지. 지금 여러분과 그놈은 다른 놈이라니까요? 실체가 아닙니다. 연결되는 뭔가가 없어요. 그게 부처님의 무아사상의 핵심입니다. 연기법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과거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과거 미래가 실제 없습니다. 과거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도 환상이에요. 전생이라는 것도 환상이고 윤회라는 것도 환상입니다. 진실에서 본다면. 그래서 윤회를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여러분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관념, 이 몸이 나야, 생각이 나야, 이런 관념에서는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내가 아프면 어쩌지? 미래에 죽고 나서 지옥 가면 어쩌지? 내가 미래에 가난해지면 어쩌지? 내 자식들이 망하면 어쩌지? 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들의 근심 걱정까지 다 지금 사라주지 않잖아요. 다 괴로워해주지 않죠. 인도, 아프리카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뉴스 나와도 그걸 보고 내 일처럼 막 아파하지 않잖아요. 걔는 걔고 난 나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실제, 진짜, 진실만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픈 걸 가지고 지금 내가 아파하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미래의 나, 그게 지금의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의 나라는 건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환상, 개념. 몸이 나야라는 생각이 있을 때만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몸이 내가 아닙니다. 감정, 느낌, 의식, 이게 나도 아니고요. 이것이 나고요. 이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확인되는 것만이 납니다. 과거의 생각들, 그 생각이 내가 아니에요. 미래에, 어떤 미래에 대한 구상,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이랬죠? 이 소리와 듣는 놈이 둘이 아니라 그랬죠?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닙니다.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둘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닙니다. 보는 놈, 이 자리에서는 둘이 없습니다. 보는 나와 보는 것, 그건 서로 상호 연기적인 관계라 불이법의 관계예요. 내가 본다라는 것은 그것과 둘이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둘이 아닌 하나인 이것을 생생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법입니다. 그것이 자성이고. 근데 여기 너와 내가 어디 있어요? 근데 바깥에 있는 이 소리를 듣는 이것,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게 아닙니다. 그 소리가 바로 나예요. 이 소리가 바로 여러분이고, 이 듣는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확인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그럼 지금 이 순간, 이 소리 속에 그야말로 온 우주 전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확인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생각, 개념, 망상, 허망한 분별심입니다. 그거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뭐랄까, 자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전체가 납니다. 예, 확인되는 이 전체가. 보는 놈만 내가 아니고, 보는 것도 납니다. 그 전체가 나요. 근데 이 몸이 나라는 아상에 개입되어 있을 때는, 이제 이 몸이 난 줄 아니까, 과거에 내가 어땠다? 다음 생에 나는 어떨 것이다? 내가 전생에 뭐였을까? 미리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가 나중에 가난해지면 어쩌나? 내가 죽으면 어쩌나? 이런 망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실제를 살지 않고 그 망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이 진실을 살게 되면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두려울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뭔가 내가 내 자성이 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명백하게 이게 납득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해오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이해적으로 깨닫는 그만큼만 가도 어느 정도의 안목이 생긴다는 것이죠. 당연하잖아요. 몸이 내가 분명히 아니지만 항상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어디 사라지지 않는 분명한 것이 있거든요.